The actors of Queen of Tears are dropping major hints about what might happen in the story. Things are about to get more intense than ever. 이혼 서류 사건 외에 한 50가지 정도의 사건이 더 발생됩니다.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Plus, they mentioned about more plot twists and turns in the storyline. 반전이 있는 반전이 있는 거예요. 반전의 반전이 너무 많아서 반전의 반전이 제자리 아닌가요? 반전의 반전의 반전이 제자리. 눈물의 여왕 롤러코스터에 함께 탑승을 하셨기 때문에 이 혼란과 이 모든 사건들을 함께 즐겨주셔야 하는데 이 롤러코스터의 코스가 모두 끝났을 때는 아 너무 재밌었다, 너무 개운하다 이런 감정들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 은성이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15부, 16부, 그러니까 모두에게 중요한 뭐 회차긴 하지만 아마 제일 중요한 회차가 아닐까. 격한 감정들이 다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감정들이 어떻게 예쁘게 담겼을지 기대가 됩니다. 8부인 것 같아요.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엄청난 사건들과 엄청난 감정의 변화들과 수많은 해프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6부까지 보셨을 텐데 이제 시작이에요. Sound like there will be more dramatic stories after this.